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무척 따뜻하네요. 그런데 올겨울에는 왜 그렇게 눈도 많이 오는지, 오늘은 눈이 빨리 그쳤습니다. 오늘 제가 여지껏 옥상에 데려다 놓지 못한 날씨 탓으로요. 그러한 다육들을 한번 햇빛을 비춰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 연봉이 있어요. 연봉은 물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절로 입장이 떨어져서 이렇게 잎꽂이가 돼서 잘 자라고 있네요. 아우,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요. 따로 입장을 떼어놓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떨어져서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너무 신기해요. 아, 이거 좀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뿌리가 내리고 조그만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잎꽂이를 의도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있는 거는 나물인데요. 날짜가 1월 18일 날, 그러니까 한 15일,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나물이요. 8개인가를 이렇게 자구가 너무 복잡해서 떼어놨더니 3개가 이렇게 뿌리를 내렸어요. 아마 이것도 뿌리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박화장을 지금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자구를 좀 잘라서 심어놨습니다. 이거는 나올 꽃대. 를 잘라서 지금 이렇게 심어놨고요. 여기는 살구미임금을 2개를 적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백미인. 그런데 여기 모주를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백미인이 있습니다. 너무 우짜라가지고서요. 제가 적심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위에 입장이 새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 지난번에 냉해를 많이 입은 잎전과 퍼플 딜라이트인데요. 퍼플 딜라이트가 하나가 맨 위에서 이렇게 생존을 해서 지금 눈이 보이길래 제가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잎전은 아주 탱글탱글하고요. 또 자구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냉해를 입었지만 잘 버티고 자란 잎전입니다. 강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는 그린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오늘 나온 이 다육들이 색깔이 그린 또는 약간 연 보랏빛 이러한 다육들을 지금 햇빛을 비춰주러 데리고 나왔는데요. 겨울 동안이라도 자라기는 참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다는 것은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뭐 웃자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자란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 여기는 여러분 아시는 녹귀란 있죠. 녹귀란을 제가 분갈이를 해주면서 이렇게 입장을 떨궜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입장에서 자구가 동그랗게 나오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여기는 잘안 보이지만 약간 뿌리 같은 것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던져놨더니 이렇게 녹기란의 그 노제트가 나오네요. 여기는 바이올렛 퀸인데요. 원래 색깔이 참 예뻐요. 별로 빠지지 않았는데 자구까지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잘 자란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거는 원종 프리티인데요. 물이 많이 빠졌지만 위에 나는 것들은 이렇게 녹색 빛깔로.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몇 개는 잘라서 지금 상투에 꽂아놨습니다. 그다음 온슬로우도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예뻐 보이고요. 그다음 햇빛을 이제 계속 받다 보면은 색깔이 이제 예쁘게 물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냥 이 겨울에는 잘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라일락이 있는데요.
색깔이 많이 빠졌지만 여기도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잘 자라주고 있어요. 목대도 굵고요. 그 다음 자구도 이렇게 제법 튼실하게 자라고 있고 또 이쪽에는 꽃대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겨울 동안에도 잘 자란다는 얘기죠. 아우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꽃대까지. 그 다음 제가 색감이 너무 예뻐서 좋아하는 살구미인 금인데요. 두 포트가 있어요. 여기 자구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아래에서 두 개가 이렇게 까꿍하고 나오는데요. 또 목대에도 아주 작은 눈이 지금 생겨났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제가 적심을 했어요. 너무 웃자라길래 적심을 한 부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예요. 두 개를 지금 적심을 해놨습니다. 근데 아직 뿌리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레몬 로즈인데요. 아, 많이 웃자랐는데 또 신기한 것은 이 밑에 자구는 많이 생겨났는데요. 이 자구를 들춰보니까요. 자구 자체도 웃자랐어요. 햇빛을 조금 받은 쪽은 웃자라지 않았는데요. 많이 웃자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햇빛을 받게 되면은 아마 좋아질 것 같아요. 이거는 색감이 너무 예쁘죠? 라즈베리 아이스. 이게 지금 한 몸인데요. 자구까지 합치면은 9개의 로제트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자구하고 이쪽은 꽃대예요. 꽃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도 꽃대가 보이네요. 여기도 꽃대가 보이고요. 색감 참 예뻐요. 빨간 것만 예쁜 게 아니라 이렇게 비추색도 참 예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핑크 자라고사. 이름 그대로 약간 핑크빛이 돌죠. 그 다음 자 여기는 용월인데요. 이 아가 색깔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 모주는 약간 지금 빠진 듯한데 새로 발생하는 자구는 이렇게 색감이 보랏빛으로 예쁘답니다. 그 다음 정약금이고요. 색깔은 거의 오늘 나온 다육들은 비추색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렇게 또 꽃대도 보입니다. 이거는 양로예요. 양로도 자구가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집시가 있는데요. 어머 세상에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가 고민이냐 하면은 이 자구를 이대로 다 둘 건가 아니면 적당히 떼어내야 될 건가 그거를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꽃대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요. 꽃대가 두 군데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튼실해요. 이거는 약간 지금 보랏빛을 띠고 있는 수연입니다. 잎이 잔잔하니 아주 예뻐요. 보랏빛 하면은 임영웅이 부르는 보랏빛 엽서가 생각이 납니다. 보랏빛은 다들 좋아하시는 색깔 같아요. 여기 오팔리나가 있고요.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오팔리나가 겨울을 잘 못 났어요. 그래서 곁을 떠났는데 올해는 잘 커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플레르블라. 꽃대가 두 군데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팡파레라는 다육은요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자구가 엄청 따글따글 여기 보세요. 아주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묵은둥인데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색깔은 피지빛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만 예쁜가요? 아주 자구들이 쭉 목도리처럼 이렇게 둘레에 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웬 꽃줄기냐 하면요, 화재가 꽃이 폈는데요, 제가 이 줄기를 잘라서 버리지 않고 물속에다 담아놨더니 머리카락까지 가느다란 뿌리가 내렸습니다. 지금 오후 시간이라 잘 안 보이네요. 그 다음 보랏빛 오두가 있습니다. 블루 헤론. 이름이 블루. 블루 하면은 색감이 어느 정도라는 거 이해하시죠? 약간 연보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는 너무 예쁜 수련입니다. 수련. 아주 입장도, 노제트도 크고요. 입장도 길쭉길쭉 예쁩니다. 그릇이 커서 그런지 마음 놓고 지금 커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뒤로 가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어머, 세상에. 여기서부터 향기가 납니다. 이야, 여기 보세요. 꽃이 지금 두 개의 화분에서 제가 세어보니까 30송이가 넘게 났어요. 제가 영상에 올릴 때는 이, 한 20송이가 펴지 않았나 했었는데, 닥지닥지. 그리고 이제 냄새도 많이 향기가 납니다. 처음에는 향기를 별로 못 맡았어요. 근데 워낙 꽃이 많으니까요. 그때도 자세히 한번 보여드렸죠. 꽃도 참 예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값이 너무 저렴하고요. 그리고 수월하게 잘 큽니다. 이거 내려온 거 보세요. 제가 이제 봄에는 좀 잘라주고 싶어요. 정신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은 데다 올려놓든가 농분에 심어야 이거를 잘 감상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잘 커주니까요. 그리고 번식도 잘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거는 누비 데크리스인데요. 진주 목걸이라고 그러죠. 이 진주 목걸이가요, 저는 그냥 아주 마음먹고 한번 많이 키워보려고 냄비에다 심어놨고, 또한 포트는 지금 실내에 있는데요. 제가 너무 길어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심어줬어요. 작은 분에다가 그랬더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자라면은 금방금방 또 내려올 것 같아요. 꽃봉오리도 좀 맺혀 있는데요. 또 이거는 햇빛이 잘 비치면은 꽃이 활짝 만개를 합니다. 여기 노란 빛이 좀 보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고 실내에만 있었는데, 제가 햇빛이 너무 좋아서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잘 자란 모습과 또 저절로 떨어져서 잎꽂이 돼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이 자란 그 까꿍이들 보여드렸습니다. 또이 모주도 탐스럽게 잘 크고 있어요. 겨울에도 조건만 좋으면은, 냉해를 입지 않고 있으면은 아주 잘 자라줍니다. 또 여기 적심된 나홀, 살구미인 금, 그 다음에 백미인, 그 다음 여기 하나는 미니벨. 미니벨이 우짜라서 이렇게 하나를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잘 자라고 있는 저희 집그 다육들. 햇빛만 잘 받게 되면 이제 한 2개월만 참으면은 봄이 되면은 다이 옥상으로 다시 데리고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